자, 혜원이 오늘은 시간 묻고 답하기 했죠? 그쵸? 잘 기억 다 났죠? 쉬웠죠? 이거, 그쵸? 시간 묻고 답하기 할 때는 숫자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예, 숫자도 다 어려움이 없었죠? 예, 어려웠나요? 그냥 그랬나요? 쉬웠나요? 그냥 좀 쉬웠어요. 그쵸? 복습이니까. 혜원이가 장기 기억력이 좋은가 봐. 시작해볼까요?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오케이. 얘를 영어스럽게 다시 알려주면, what의 뜻은? 무엇? 또는 무슨, 어떤, 이란 뜻을 갖고 있고요. 두 가지 다른 뜻을 갖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 뜻이고요. time의 뜻은? 시간. 시간. 그래서 요거 둘이 합쳐서 하나의 의미의 덩어리고요. 무슨 시간, 어떤 시간,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색깔인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죠? What color is it? 그렇죠. 무슨 책인지 궁금하면. 무슨 책이야? What book is it? 무슨 동물인지 궁금하면. What animal is it?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걸막 바꾸면 질문도 여러 가지로 막 내가 하고 싶은 말 여러 가지 할수 있는 거야. 그거 무슨 영화야? What movie is it? 이런 식으로. 근데 시간이 궁금하니까 이 자리에 time을 넣은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it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지난번보다 좀 다른 거 가르치거든요. 자, it은 당연히 혜원이가 이렇게 생각하죠. 됐습니까? 그런데 it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여기서는 이 뜻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이라고 하면 안 돼. 됐습니까? 그냥 몇인지 묻는 데 쓰는 겁니다. 그것은 몇이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What time is it? 자, 그러면 시간 It's 7 o'clock. It's 7 o'clock. It's 7 o'clock. It은 뭐의 줄임말이고 It It is의 줄임말이고 It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at time is it? So what time is it? 했던 거죠. 됐습니까? 만약에 8시 정각이면 It's 8 o'clock. 그렇죠. 오케이. 계속해서.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그래서 이번에는. It's 12 o'clock. It's 12 o'clock. It's 12 o'clock. 오케이. 만약에 9시 정각이면. It's 9 o'clock. 그 정도는 뭐, 껌딱지죠. 그렇죠? 계속해서. What time is it? 아, 껌딱지는 뭐, 엄마한테 딱 달라붙이는 거 얘기하는 거구나. 식은 죽 먹기죠.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그랬더니 It's 3:30. It's 3:30. It's 3:30. 만약에 3시 13분이면 뭐라고 그러죠? It's 3 뭐라고요? 13. 맞습니까? 3시 13분이야. It's 3:13. 자, 그래서 이제 뭐를 이제 알아야 되냐?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배스킨라빈스 이것도 알아야죠. 됐습니까? 배스킨라빈스 31. 됐습니까? 아, 31이었지. 그래서 31이죠. 31인 줄 알았네. 그냥 베라베라라고만 부르죠. 예, 베라라고만. 오케이, 정식 명칭은 배스킨라빈스 31. 근데 왜 배스킨라빈스 31이라고 부르죠? 이유가 있나요? 왜 배스킨라빈스 31이라고 하는 걸까요? 거기엔 31가지 맛의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기 때문이야, 늘. 알겠습니까? 그렇게는 많았었나? 한번 가서 확인해보세요, 나중에. 됐습니까? 오케이. 13도 가르쳐줬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11시다. 11시 정각이다 하고 싶네. It's 11 o'clock. It's 11 o'clock. 그렇죠? 됐습니까? 수고했어요. 쓰기 시험 다 맞았습니다. 잠깐만요. 아, 참. 이거 하나 얘기해줘야지. 조심해야 될거 하나 있잖아. 그렇지. 4는 4. 4죠.
14는? 14. 그대로 쓰면 되죠? 네. 근데 40이 문제죠. 40은? 뭐야? 40. 그렇죠. 어떤 일이 생기면 뭐가 없죠. 그렇죠. 조심해야 되고요. 나중에 혜원이가 중학생 되면 시험 문제 가끔씩 나와요. 알겠습니까? 네. 수고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